가족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가족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겠죠. 한편으로는 안될 때는 리버스로 직접. 오! 저 이게 맞고 아 지나갔나요? 맞고 지나갔나요? 이게 워낙 지금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아서 김봉철 선수가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심판에게 지금 어필했거든요. 네, 안 맞고 갔나요? 어, 저 심판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맞고 지나갔네요. 맞았네요. 네, 예. 맞았네요. 자, 이 정도면 예전 같았으면 김봉철 선수에게 양심 아, 냉장고를 하나 줘야 돼요. 심판이 득점이 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김봉철 네. 선수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쿠션으로 맞고 네.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심판도 이제 선수가 맞았다고 본인이 본 위치에서 착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김봉철 선수가 정확히 원쿠션 이후에 좀 맞은 걸 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 아, 이것도 짧게 두껍게 맞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거 이제 다음 배치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자세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회전장 전달이 조금 덜된 거예요. 지금 짧다는 네. 거는. 지금 노란 공, 네, 옆돌리기를 가능한데. 노란 공이 왼쪽 그렇죠. 옆돌리기. 지금 일단은 빨간 공 옆으로 키스를 빼냈고 시도를 두께. 할 거예요. 두꺼운 두께로. 되나요? 됐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 두 선수가 나란히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는데 김민구 선수가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세트 포인트가 쉽지 않아요. 근데 노란 공을 선택하기가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뱅크샷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앞돌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앞돌리기를 시도하는데, 자, 2점 나오면 정말 부담스러운 네. 매치입니다. 자, 예민한 두께에 되나요? 해결을, 네, 아, 이렇게 해결을 마무리를 해내네요. 지었습니다. 자, 김민구 아. 선수. 아. 김민건 선수 정말 네. 강심장이네요.